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의 신도로 알려지면서 27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과 세월호의 선장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로 전해지면서 이 종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구원파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의 첫 목사로 1962년 장인 권신찬 목사와 이 종교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정통교단에서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지만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92년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80년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경기도 용인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오대양 대표 박순자 씨와 종업원 등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이 32명이 구원파의 신도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배후로 유병원 전 회장이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대양 측의 사채 수억 원이 유 전 회장에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부실한 운영과 미비한 안전관리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선박회사와 그 직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이윤지였습니다.